안녕하세요. 콩팥튜브 구독자 여러분, 다말근 내과 원장 박민선입니다.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가 높아졌다고 신장이 나쁜가요? 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크레아티닌이 무엇이고 왜 이 수치하고 신장 기능을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크레아티닌은 사실 내 몸에 있는 독성 물질은 아니에요. 내 몸에서 대사작용을 일으키면서 특히 근육이 대사될 때 나오는 물질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 몸에 해가 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신장을 통해서 배설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나빠지면 크레아틴의 농도는 신장 기능에 반비례해서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아틴의 농도를 신장내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치로 판단을 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레아티닌이 정상 범위를 조금 넘었다고 내가 신장이 진짜 나빠요? 이거는 다음 단계를 거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크레아티닌 수치는 여성에서는 아주 낮게 잡으면 0.5, 0.6에서부터 1 정도까지 정상으로 보고요. 남성에서는 0.78에서 한 1.3 정도까지 정상으로 봅니다. 남성하고 여성의 크레아티닌 정상 농도가 다른 것은 체격도 남성이 크고 근육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성에서는 1.0에서 1.2까지도 정상으로 보는데 그 이상으로 갔다든지, 남성에서는 1.3까지 정상으로 보지만 그 위로 갔다든지 할 때는 아, 이분의 신장 기능이 나빠졌나? 하고 의심을 하게 되긴 합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은 꼭 크레아티닌 한 가지만을 지표로 보진 않아요. 여러 가지 지표를 같이 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정상인데 크레아티닌만 1.5예요. 당신 심부전증입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크레아티닌의 수치는 사실 너무 놀랄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낙관적으로 볼 일도 아니에요. 크레아티닌의 숫자가 올라갔다는 건 이게 진짜 올라간 상태라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그 저하된 정도는 이미 반 이상 나빠졌다는 걸 의미해요. 특히나 어떤 분들한테 우리가 크레아티닌이 높을 때 진짜 신장이 나쁜가 봐 라고 의심하냐면, 첫째, 당뇨가 발생해서 오래되신 분, 고혈압이 오래된 사람, 어디가 쓰시가 아파서 진통제 같은 거를 거의 매일 5-6년 계속 먹은 사람, 류마티스나 루푸스 같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 아, 이분의 신장은 진짜 나쁠 수 있다고 의심하고 검사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가끔 소변에 혈뇨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는데 그게 사실은 어릴 때부터였어요. 어머니, 형제분들 모두 신장에 물집이 있는 질환이 있었어요. 유전되거든요. 이런 사람은 정말 신장이 주목할 만큼 나빠졌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곧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과연 수석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할 것이냐,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있을 것이냐,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장에 대한 가역성, 비가역성 변화라고 약간 어려운 말로 이야기해요. 가역성 변화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겠다는 게 가역성 변화고, 여름에 운동을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목이 말라도 물 조금만, 체중 조절한다고 조금만 먹고 그러고 나서 검사를 했더니 크레아틴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이럴 경우에 뭐가 되겠어요? 탈수증이 주 원인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수증이 원인일 경우에는 운동 적당히, 수분 섭취 적당히, 식사도 적당히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기다려봤다가 다시 검사해서 현재의 숫자가 고정되어 있는 숫자인지 아니면 회복되는 숫자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요. 비가역성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신장이 나빠지는 속도는 조절할 수 있으나 신장이 완전히 가서 투석하는 데까지 가는 것은 결국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가역적인지 비가역적인지 알려면 나쁘게 만드는 걸 다 끊고 적당한 운동, 적당한 식사, 적당한 수분 섭취를 하면서 어디까지 회복하는지를 보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이나 여러 가지 혈액검사를 했을 때 꼭 들어가는 크레아티닌이라는 숫자가 과연 신장 기능이 완전히 나빠진 걸 의미하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나의 생활 태도가 어떤지도 돌아보고 전문가한테 가서 반드시 이 크레아티닌 숫자가 정말 고정돼서 나쁜 숫자인지 아닌지 재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쁘다 했을 때에는 거기에 나빠진 요인을 전문가하고 같이 찾아내야 되겠죠.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생활 태도로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